새벽 5시. 잠에서 깨어난 둘째를 돌보는 일로 유영라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으쌰. 출근 전까지 워킹맘 유영라 씨의 아침은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쟁 같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4시간 이상 못 잔 것 같아요. 통장은 4시간 이상 못 잔 것 같은데? 둘째를 낳고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간 영라 씨.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육아랑 임신, 뭐 출산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올해 초 승진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출근 후 두 아이는 육아 도우미 이모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보육 정책은 워킹맘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분야의 소득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굉장히 무슨 소득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4시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립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공립 시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제가 첫째 등록했을 때 대기번호가 170명이었나? 250명이었나?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난 당장 보내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이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끝내고 남자들이 가면 이제 가끔 한 손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한 30분, 1시간만 아기를 누가 딱 봐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한 반년을 못 받았죠, 치과 치료를. 네, 주말 네.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대학에서 네. 강의를 하는 워킹맘 박인선 씨. 낯가려서. 강의 자리를 놓칠까 두 아이 모두 방학 기간에 맞춰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난 후 그녀는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무서워요, 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기 육아 때문에 쉬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교수한테 강의가 넘어가죠. 그럼 다시 받아오는 게 힘들죠. 육아 관련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워킹맘들을 독박 육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말만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저한테 애국자라고요. 어떻게 둘이나 낳았냐고. 정말 애국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국을 하면 뭐래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